자, 우리는 투쟁하고 있는 새노조원들의 인권을 대변하기 위해 나온 새노조 인권보장위원회, 즉 새보원입니다. 우리는 노조원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맹세합니다. 자, 오늘도 안건이 준비되어 있죠? 네, 그렇습니다. 자부심 하나로 살아왔던 우리 KBS 기자들이 취재 현장에서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. 왜 우리는 취재를 하면서까지 이토록 손가락질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까? 우리를 취재를 억압하는 간부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바입니다. 실컷 취재해왔더니 신문보고 다 고치냐? 반신이라 가봤더니 9시에 문자 오냐? 민원 리포트 몇 번 해봤습니까? 내 손가락 발가락 친 것만큼 더 해봤습니다. 그래서 몇 번이야? 20번도 넘습니다. 간부 여러분, 지금 앉아서 조중동 인터넷 사이트 보고 계십니까? 타사 기자하고 다르면 구배들 좀 해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? 응? 사실 제가 현장 가보면 타사 기사하고 다른 건 많습니다. 뭐 3명 부상당했다고 하는데 가보면 막 멀쩡해. 막 배드민턴 치고 있어. 자기가 목격자 인터뷰도 해주겠대. 어? 그래 놓고 나만 맨날 쫍니다. 그리고 무슨 말도 안 되는 동네 잔치 같은 데 가면 뭐 떡하니 사장 앉아있습니다. 사장? 그래 놓고 막 9시 뉴스에 빠지지도 않고 나갑니다. 빠지는 거 봤습니까? 절대 못 봤습니다. 절대 안 빠집니다. 무슨 전속 촬영팀이 있나 봐. 어? 그리고 뭐 좀 정부 조지는 거 발제하려고 하면 아 그거는 좀 얘기가 약한데 이러면서 태클 걸다가 취재하면은 아 이것도 딴 거 없나? 뭐 좀 약하네 이러면서 막 갑자기 9시 큐시트에서 막 사라집니다. 막 기사가 날라가니까 막 투명인간이야. 막 사라져. 어디가? 그래도 그만 아침 뉴스에 나갔대. 나는 6시 못 일어나. 난 나간지 몰라. 나 9시에 나간다고 다 얘기했단 말이야. 어? 그리고 내가 이렇게 다 모른 척 해줬으면 우리 인간적으로 청와대에 있는 자기 친구 나간다고 뉴스 테이프는 뺏어가지 맙시다. 아니 누구냐고 물었더니 친구래. 나도 친구 있어. 어? 네 친구도 텔레비 나오고 싶어해. 내 친구는 내가 막 집중동 조용히 해. 내가 하고 있잖아. 어? 조용히 해. 어? 막 내가 식중독 리포트 한다면 지가 식중독 걸려서 막 인터뷰한다고 난립니다. 괜히 아이템 냈어. 괜히 정부 조지는 거 아이템 냈어. 그래 놓고 맨날 아이템 안 낸다고 나만 뭐라 그래. 파워 끝나면 또 아이템 내라고 막 그래. 나 기자하기 싫어. 나 뭐하고 살아. 나 뭐 먹고 살아. 청와대 홍보수석. 자, 또 다른 안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왜 우린 갑작스런 간부들의 전화 세례로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. 도대체 왜 우리는 사측으로부터 전화, 문자, 심지어 사내 게시판 글을 통해서까지 이토록 억압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까? 자, 이렇게 전화와 문자로 우리를 억압하는 간부들에게 당당히 외치는 바입니다. 평소에는 안 묻더니 왜 갑자기 전화하냐? 나도 일 하고 싶다. 협상안을 내놓아라. 부모님한테 전화 온 적 있습니까? 우리 엄마 전화 안 합니다. 그러면 간부들한테는 연락 옵니까? 막 집회 끝나면 5시에 칼같이 옵니다. 뭐 알람이야? 누가 보고 있나 봐. 아! 간부 여러분, 지금도 사내 인터넷 접속해서 단체 문자 보내고 계십니까? 게시판에 충성 경쟁 글 올려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? 어? 맨날 접속해. 사실 평소에 제가 뭐 몸 아프거나 뭐 있으면 뭐 고민 있냐고 묻지도 않습니다. 그러면서 취재하고 돌아오면 아 이거는 좀 화면이 좀 약하다느니 CCTV는 없냐느니 그러면서 맨날 트집만 잡습니다. 아니 그러면
내가 뭐 어? 10중 추돌 사고라도 가졌낼까요? 어? 사건 사고 어? 종합 한번 할까요 내가? 어? 경찰청 사람들하고 해야지. 어? 광진에는 특이사항 없습니다. 그 내가 어떻게 사고 내? 막 그리고 어? 그리고 평소에는 시간이 없어서 가까운 군의 식당이 맛있으니 가자고 그러더니 요새는 회를 사주겠다, 꽃등심을 사주겠다 이러면서 막 문자합니다. 어? 그럼 어디 한번 다금바리 회 배터지게 먹어볼까요? 어? 회 얼마입니까? 두 당 10만 원도 넘습니다. 어? 그리고 만나면 다음 얘기는 절대 안 해! 그러는데 내가 그러면 간부하고 만나서 요새 티파니가 성형수술 한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얘기 하나요? 어? 티파니가 누군지도 몰라? 어? 누구야? 뭐 새벽이면 안 돼! 뭐 어? 내가 제시카 얘기했더니 어디서 알바하느니 막 어? 어? 그래 놓고 어? 내 인간적으로 내 이런 거 다 참아줬으면 너는 회사 안에 있는 사람은 힘든 거 생각 안 하냐? 이런 말은 하지 맙시다. 우리도 힘듭니다. 어? 사측이 뭐 협상안을 내놔야 파업을 그만할 거 아닙니까? 어? 괜히 전화 받았어. 괜히 전화 또 올 것 같아. 오늘 전화 안 왔어. 이따가 9시 반이면 또 전화 올 것 같아. 알람이니까. 나 어떡하지? 나 어떡하지? 전화 받기 싫어. 어떡하지? 스팸 신고. 자, 이제 노동 여러분 일어나 주십시오. 일어나십시오. 어? 회 먹을 겁니까? 일어나십시오. 어? 자, 우리는 아직도 파업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사측에게 당당히 외치는 바입니다. 새 노조가 파업했다. 공영방송 살려내자. 파업 길다 뭐라 말고 협상이나 내놓아라. KBS가 진정한 공영방송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노조원들이여 일어나라. 네. 불 좀 켜주세요. 들어왔군요.